자, 안녕하세요. 낭만입니다. 아, 오늘 일요일 모처럼 산에 왔는데 날씨가 좋다가 갑자기 비가 막 쏟아지네요. 지금 이제 산에 입성했는데 비가 시작됐어요. 지금 시간은 지금 10시 정도 됐습니다. 오랜만에 산에 와보죠. 휴. 지금 뭐 쌀이 더워서 소식이 많이 들리곤 하죠. 아, 이거 광대버스도 올라왔네요. 지금 아, 이곳에 보면 쌀이가 나왔을 거예요. 참쌀이 버스 나왔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오늘 그냥 비가 오는 게 더 낫죠. 이 더운 거보다는 비를 좀 맞아도 좋습니다. 여기서 더 많이만 오지 않으면 사냥하기 딱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한 400꼬지, 500꼬지 정도까지만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. 아, 영지버섯. 아, 예쁘네요.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. 영지버섯은 이제 양지 바른 곳. 지금 올라오죠. 아, 그리고 요거 연지버섯인가요? 예, 어떻게 보면 송이가 올라오는 것 같죠? 예, 연지버섯 같고요. 여기 또 연지버섯이 또 있네요. 지금 보시면 이 포자가 상당히 붙어 있고요. 이것도 올해 올라온 버섯 같아요. 예, 상당히 크게 올라왔죠? 아, 예쁘네요. 예, 연지버섯 이런 거는 채취 안 하기 때문에 패스하고요. 오로지 그냥 식용으로 먹을 수 있는 이런 버섯들만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. 자, 요거는 제주 쓴맛 그물버섯 같은데요. 지금 요거. 오, 굴러가네. 이런 잡버섯들이 좀 많이 보여야 버섯들이 많이 올라와요. 작년에는 이맘때 너무 가물어서 이런 잡버섯조차 볼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. 일단은 여기에는 오래전에 제가 10년 전에 송이가 많이 나왔던 곳인데 이쪽이 여름성이 없는 것 같고요. 여기도 보시면 아까 그 제주 쓴맛 그물버섯 올라오고요. 자, 여기 많이 올라옵니다. 꼭 카스테라 같죠? 요거는 누르면 푹신푹신한 게 카스테라 같아요. 일명 호피 버섯이라고도 하죠. 네, 접시 껄껄이 그물버섯이고요. 아, 요거 맛 괜찮아요. 요거 드시는 방법은 요거 채취해서 갓부분에 스펀지를 제거하시고 잘 세척하셔갖고 버터에다가 살짝 구워서 이 소고기랑 먹으면 최고의 맛과 향을 느낄 수 있는 버섯입니다. 이 버섯 지금 젖어서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거 보시면 채취해서 꼭 드셔 보시길 바래요. 이게 캐나다인가 뭐 이런 쪽에서는 황제 버섯이라고 불릴 만큼 되게 맛있는 버섯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요다독 버섯이라고 발로 차고 다녔습니다. 지금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서 이 버섯 맛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아, 깨꾸리 버섯도 지금 막 올라오네, 지금. 예, 엄청 올라오죠. 아, 요거 여성분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버섯이고요. 아, 정말 맛있는 버섯이죠. 향도 향이지만 아, 진짜 볶아 먹던 찌개를 끓이던 구이를 해 먹어도 정말 맛있는 대표 버섯입니다. 아, 이곳에 제가 볼 때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있으면 엄청 올라올 것 같아요. 지금 올해 이쪽 산이 버섯 풍년 같아요. 아, 쌀은 아직 보이지 않는데 더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. 매미 소리 좋고요.
아, 비가 와서 미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더운 곳은 낫네요. 자, 드디어 올해 쌀이 버섯을 만난 것 같아요. 어, 제법 별로 안 나요. 그래도 작년 이맘때는 쌀이 보기가 지금 많이 힘들었어요. 그런데 자, 여기도 이렇게 올라왔죠? 올라왔고 여기서부터 이제 줄사리로 계속 올라온 것 같아요. 아, 예쁩니다 지금. 아, 자 보세요. 아, 상당히 예쁘죠? 지금 여기서부터 다 줄로 지금 났습니다. 자, 여기도 이렇게 있고요. 지금 여기 올라오기 시작했고, 네, 요쪽. 자, 완전 줄이죠? 이렇게 줄사리로 이렇게 올라온 걸 볼 수 있습니다. 이렇게. 길죠? 여기서부터 줄로 이렇게 해서 지금 한 10m 정도 여기까지입니다. 아주 이렇게. 아, 예뻐요. 지금 이거 제대로만 크면은, 아우, 30km가 뭐예요, 지금. 그리고 이 라인 쪽으로 완전히 다 쌀이 엄청 나올 것 같아요. 지금 요거는 딱 일주일 정도만 있으면 채취로 채취 가능할 것 같아요. 지금 이렇게. 와, 예뻐요. 버섯은 시기를 잘 맞춰야 되니까 참 애매해요. 지금 이 버섯을 채취할 수 있는 사이즈는 아니라서 이 쌀이는 제게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. 아, 그러면 요 라인 쪽으로 해서 계속, 아, 이제 이 포인트 초입세에서 이렇게 봤어요. 그러면 아직까지도, 예, 또 가면은 엄청난 쌀을, 예,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법 큰 거는 좀 가져갈 수 있는 사이즈가 되면 가져가고,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. 눈으로만 보고 양보해야죠. 혹시나 다음 주에 왔을 때 있으면 풀어가겠죠? 아, 아주 예뻐요. 이제 시작이 됐네요. 본격적이게. 올해 능이도 엄청 일찍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들어가요, 지금. 자, 여기도 쌀이가 지금 올라오네요, 지금. 아, 올해 제가 볼 때 쌀이가 엄청 풍년일 것 같아요 지금. 에, 능선마다 이렇게 예쁜 보라쌀이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. 한 능선 한 개만 탔는데 이렇게 줄쌀이랑 이렇게 쌀이 올라오는 거를, 네, 확인했고요. 이 옆에 능선 쪽으로 계속 가면 아마도 아까처럼, 예, 줄사리 군락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, 올해 정말 기대되는데요. 이제부터 이제 3-4의 간격으로 이 왔던 곳을 계속 다녀봐야겠어요. 그래야 이제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제법 큰 것들은 이제 채취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가 됐을 때 그때 채취하고요. 예, 작은 것들은 이제 영상이나, 예, 소식으로만 전하겠습니다. 아, 너무 힘드네요. 아, 계속 다녀봤는데, 예, 쌀이는 시작이 됐습니다. 시작이 돼서 더 이상 둘러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. 지금 다 채취를 할 수 없는 그런 지금 크기라, 예, 더 이상 뭐 찾아봤자, 예, 채취는 못할 것 같아서 일단은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했으니까, 이 포인트에 나오는 거 확인했으니까 이제 하산을 좀 하도록 하고요. 예, 하산하면서, 예,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지금 뭐 끝이 없어요. 지금 가져와서 끝이 없어서 오늘은 그냥 여기서 이걸로 만족하고요. 아, 하산하겠습니다. 저는 또 다음 또 다양한 영상으로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